어서 오십시오. 여기 파리가문 매장이 어디야? 아, 이쪽입니다. 네. 미치겠네, 이 사람 진짜 왜 이래. 아, 어서 오십시오. 아니, 요새 사람들 뚜껑이 열린다 열린다 대체 얼마나 감정 조절하는지 저런 경박한 표현을 써놨더니 그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었구나. 이럴 때 쓰는 말이었어.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! 아니, sorry. 유비, 이 자네까지 왜 이러냐? 네? 아, 이거. 이걸 왜 달라, 이거 도시락 이거, 어? 아니, 내가 몇 번을 말했어, 같은 걸로, 어? 나하고 같이 먹을 땐 동등하게 음식 앞에 차별 없다. 내가 언제 단 한 번이 너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음식까지 차별한 적 있어? 없습니다. 근데 왜 알아서 스스로를 차별해? 죄송합니다. 그 송 실장님 돌떡을 먹었더니 배가 덜 고파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양 적은 걸로 골랐습니다. 아이, 그런 거야? 네. 그런 거지? 네. 그래서 그런 거야? 이제 어질러 올라 그런다 진짜. 아무래도 안 받으려고 단단히 작정한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. 아니 대체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씻고 하는 거냐고. 작정했을까 그런 거 아니야? 양평에서 내가 혜성그룹 자신인 거 알았을 거고. 벌써 재범한 거 아니야? 내 속도 모르고 이 내 기쁜 뜻도 모르고 말이야. 아니 내 그 500만 원까지 안 받아주려고 했단 말이야. 어? 아 괘씸해 죽겠다 진짜 이 아가씨. 그냥 드시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시죠. 번갈아 가며 하자. 네. 그래.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. 잘 넣었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전화를 계속하세요. 계좌번호 보내라고 했잖아요. 아무한테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순 없죠. 만나서 해결합시다. 잔말 마시고 계좌나 보내세요. 한 번 더 연락하면 가만 안 있어요. 나도 스토킹으로 고소합니다. 고소? 야야 유비서, 유비야, 그 전화 많이 하면 그 스토킹인지 그 정변한테 한번 물어봐라.